두 번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수능이 다음 주 목요일 12월 3일에 이제 수학능력시험 날입니다. 네. 올해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에서 많은 분들이 좀 힘드셨겠지만 특히 고3 수험생 그리고 학부모님들의 마음고생은 진짜 말로 표현을 못할 거예요. 아마. 그럼요. 네. 제주는 상대적으로 조금 안전하다고는 하지만 계속해서 유입인구 중에 확진자가 나오거나 접촉자들이 나오고 있어서 안심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제주 지역 올해 수능 응시생들은 6,554명이라고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현재 고3 학생들의 분위기는 어떤지 또 우리 수능 시험 현장에는 어떤 준비를 또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또 통화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 4월에 한번 전화 연결을 했었죠. 우리 중앙여고 네. 3학년 담임이셨죠. 민상진 선생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네. 예, 예, 잘 지내셨죠? 예, 예,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4월 달하고 지금하고 또 분위기가 많이 다르죠? 예, 아무래도 그때는 이제 등교해서 얼마 안 된 시기였는데, 이제는, 수능이 이제 얼마 안 남은 시기라 아무래도 분위기가 많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선생님 사진이 다시 나오고 있는데, 예전에 그 메뚜기 선생님이라고 예, 별명을 얘기해 주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 예, 예. 학생들에게 방송 출연이 좀 알려졌나요? 아닙니다. 그때 이후로 아직 방송에 대한 얘기는 없었습니다. 저도 조용히 넘어가려고 해서요. 아, 네네,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저 수능 다 끝나고 우리 같은 반 친구들한테는 내가 사실은 이런 공부 했었다 이래서 나중에 유튜브 이렇게 보실 수 있도록 안내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 학생들이 마스크를 평소에도 끼고 이제 수업을 물론 들어야 되고 이제 수능 시험 현장에도 이제 마스크를 끼고 해야 되겠죠. 그거에 대해서 좀 많이 좀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솔직히 그 하루 종일 마스크를 쓰고 수업을 듣고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힘들어도 했고 그 다음에 그 부분 때문에 뭐 두통이나 뭐 피부에 뭔가 두드러기 같은 게 올라온다거나 하는 학생들이 좀 있어서 그 부분 때문에 쉽지 않았던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지금 뭐 화면으로도 나가고 있습니다만 시험 당일에 이렇게 수험생들이 좀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 좀 있죠? 예, 아무래도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마스크 착용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발열이나 기침 이와 같은 증상들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조퇴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많이 피해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수능 당일날 혹시 본인이 뭐 확진이거나 또는 증상이 뭔가 있을 때 수험 당일날, 시험 당일날 그럴 때는 우리 수험생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 그냥 단순히 열이 나는 경우에는 이제 시험장에 와서 열 측정을 해서요. 그때도 열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별도의 시험실에서 진행이 될 거고요. 네네. 만약에 확진이나 뭐 자가격리를 받았다면 그 전에 먼저 교육청에 신고를 하고 그 교육청에서 맞는 지시대로 진행을 하시면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마스크가 그 수험장에도 예비 이런 게 마스크가 준비가 돼 있죠? 우선은 준비는 하지만 학생들에게 안내되기로는 먼저 여분 마스크도 따로 별도로 더 준비하라고 그렇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은 가운데도 학생들은 계속 꾸준히 또 공부를 해왔고 또 우리 선생님들도 그 현장에서 늘 함께해 오셨는데요. 이제 시험을 앞둔 우리 수험생들에게 뭐 끝으로 당부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평소보다 더 길었던 수능 준비 기간이었고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더 어려운 공부 환경이었을 텐데 그래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수능 때는 본인이 원하는 성적 꼭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며칠 남았는데 선생님 수고 많이 해주시고요. 늘 학생들 위해서 애써주시는 거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중앙여고의 민상진 선생님과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올해 수능은 참 너무 힘들어요, 진짜. 그리고 또 예전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교문 앞에 막 엿도 좀 붙이고 네네네. 떡도 하고 막 그런 응원도 안 된대요. 이제 단체 응원 같은 거 모이는 거 자체가 안 돼요. 모이는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이제 고3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이 상황, 뭐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긴 하지만 우리 고3 학생들 좀 힘내시고 우리 학부모님들도 힘내서 끝까지 안전하게 잘 마무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지금 그 채팅창에 올려주신 분 중에도 집에 고3 수험생이 있는 분이 계시네요. 내가 제일 잘 나가 집 밖에. 그러니까 자주 나가시는 분인데요. 아, 지금 아이디 얘기해 주신 거예요? 네네네, 아이디예요. 바쁘시네요. 재우나 화이팅 이렇게 써 있네요. 네. 집안에 아마 수험생이 있는 모양입니다. 시험 잘 보시고 최고의 컨디션으로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고요. 네. 우리 내가 제일 잘 나가님 이제 코로나니까 잘 나가지 마시고 집에 꼭 붙어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